몸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줄, 맨 끝에 뒷전에는 여기 브레이크 줄, 조정 줄 같은 얘기. 뒤쪽 방향 조절해줄 때 속도를 줄여주는 브레이크 줄, 조정 줄 같은 얘기. 어떻게 이렇게 잡고 계셨던 거죠? 뭐 어떻게 잡고서 지가 떠 있는 건데 그냥 내가 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얘를 미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어떤 힘으로 떠 있을 것 같아. 생각해봐. 뜨는 건 결국엔 양력인데. 양력이 어떤 양력이야 얘는 지금? 지금 바람이 주는 바람은 맞고 속도는 맞고 연 올리는 저속 양력이 아니잖아 이건. 같은 작용 반작용은 여기서 올라올 때 이때 생기는 거지 연처럼. 네. 지금은 쟤는 다 올라와서 이 편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네. 위에 공기 흐름하고 아래 공기 흐름이 틀려졌잖아. 그런데 나를 들 수 있는 힘은 아니지만 캐너피 무게 4kg, 5kg 줄까지 다 해봐야 본래 내 몸무게까지 들어주는 얘가 한 60kg 짜리다. 근데 이제 4kg, 5kg밖에 안 들어도 돼. 그럼 이 바람 속도가 얼마 안 돼도 그 정도는 들고 있을 수가 있지. 아, 이 정도 바람에서는 그 정도를 유지되는 양력. 얘는 유지될 수가 있지. 나를 띄우진 못하지만 나를 띄우려면 더 센 바람이 있어야 되지. 그럼 저도 저렇게 잡아놓고 서 있었어도 떠 있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뒤에 보면 보일까요? 내가 정확하게 양력을 받을 수 있는 각을 주고 그 각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얘는 만들어내는 양력이 이 캐노피를 들 수 있는 정도의 풍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유지되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정풍에 활주로에서 있는 비행기가 50km 정풍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들썩들썩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 날개는 자꾸 날려고 벌써 양력이 미리 생겨있는 거지. 비행기는 못 들지만. 그래서 250km 도달을 해야 되는 애가 200km만 돼도 도달해도 벌써 뜨기 시작했잖아. 여기 양력이 생겼으니까. 요 양력이 벌써 생겨있는 거지. 얘한테 30km가 필요하지만 뒤에서 누가 10km만 살짝 밀어도 공통 없고. 보면 나올 거야. 요 무게를 들 수 있는 양력은 충분하게 돼 있는 거지. 나를 들 수는 없어도. 지금 저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양력?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익형의 속도 차이로. 전체 고르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고 약간 찡그러져 있지만 내가 그거를 보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있는 보정해 줘요. 얘가 전체가 고르게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 지금 잘 봐요. 이 글라이더 펴질 때 이쪽 오픈된 공기방하고 이쪽 오픈된 공기방을 잘 봐요. 여기 찌그러져 있죠? 네. 여기는 내가 자꾸 손을 올려주기 라이저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서 손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숙인 상태에서 손이 어디가 있어? 내 어깨 내려와 있지.
자꾸 땡기고 있는 거야. 아,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 그, 앞으로 찌그려서 막혀있지.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는 게 외려 방해를 받지.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사람이 누군가 뭔가 땡기려고 하면 자꾸 땡길 수 있고 싶어. 당연히 그래. 그 뒤에서 누가 뒤에서 딱 눈이 안 가려고 하지. 아, 근데 바람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요 위에 우리가 이렇게 올리잖아. 라이저가 앞으로 당겨질 이유가 없잖아. 라이저가 뒤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서는 거지. 라이저가 이렇게 당겨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손은 서서히 들어주기만 하면 돼. 몸이 가고 이 각도에 따라서 손은 받쳐만 되면 끝나는 거야. 손에다 힘을 주는 거야. 얘는 가자. 뭐야? 네. 아예 더 찌그러졌죠. 많이 끊기면서. 이쪽 아직도. 아, 위로 올리면 됐어. 자, 여긴 차렷이야. 뒤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처음에 올려서 손이 여긴 차렷이라고. 그리고 손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 손이 앞으로 나오면 이 손을 갖고 내가 뭔가를 또 힘을 보태주고 싶은 거야. 힘을 보태는 데는 거기가 아니라 내 몸이야. 여기로 보태주잖아. 지금 거꾸로도 가고 있지 지금. 네. 얘는 서 있는데. 네. 왜 가고 있어? 봐봐, 우리 나 아까 똑바로 서 있었다 그랬잖아. 네.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도 글라이더가 어떻게 있어요? 그랬는데 본인도 똑바로 서 있는데 글라이더 서 있었지. 근데 거기서 뒤로 가는데도 서 있어. 계속 있어. 그만큼 내가 뒤로 간 만큼 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만큼 얘를 들어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갖고 있는 거지. 너무 빨리 뒤로 가버리면 쓰러지겠지. 되게 천천히 뒤로 가는 거지. 다시 앞으로. 뒤로 가는데 글라이더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힘은 공기 속. 손이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지금 몸이 가고 손이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명만 뛰었어. 조금 낮았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걷는 것도 앞으로 똑바로 서서 가슴만 살짝 밀고. 줄이 계속해서 고르게 올라가서 당기질 않으니까. 네. 아. 보여요 이제? 네. 줄이 보이죠 줄이. 계속 당기는 거 없이 가자. 그래야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산계 국면. 근데 저 정도까지 갔을 때 거의 앞으로 걷기가 힘들 만큼 이제 되더라고요. 뒤로 앞으로 걷기가 힘들다. 네, 저렇게 앞으로 걷기가 힘들면 브레이크를 풀면 돼. 풀고 아, 이 앞으로 가는 게 나보다 얘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브레이크 잡고. 지금 저 상황에서 풀고 풀면 가. 좀 자. 조절해 주는 거지. 별거 아니라니까. 자 이제 손을 올리는 동작이 이제 좀 나오죠.
자, 봐봐, 여기서. 또 앞으로 쏟아지고 살고 그런 타이밍이 약간 안 맞아서. 이제는 고르게 올라오죠, 이제. 가는 동작도 어렵지가 않아져. 자연스럽게 가면 뜨게끔 돼 있지. 재현이 지금 이렇게 글라이더 갈 때 글라이더가 약간 안 나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조금만 더 네. 올리면 돼. 네. 매번 똑같은 브레이크가 아니야. 네, 바람이 앞에 있으면 약간 풀면 돼. 네. 봐봐요, 이제 천천히 글라이더 잘 펴지고 있죠? 줄 당겨진 게 아니라 여기 바람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고 달려갈 때 잘 스텝을 출렁출렁 거리죠? 아, 네. 글라이더가 네. 출렁거려? 소리 나? 소리 들어봐 소리. 아, 네. 글라이더 소리 이렇게 하는 게 스텝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리거든. 스텝에 저 소리가 나면 글라이더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평상시 우리 걷는 거에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이겨내면서 스텝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점핑 자세가 되는 거지. 약간 들렸다 나다 들렸다 나다가 돼. 이거를 양력이 더 받치게 하려면 밀고 간다는 느낌으로 스텝을 밟습니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밀고 간다. 위, 내가 뛰려고 아.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슬며시 밀고 간다. 몸을 지그시.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래면 뛸 때 이게 아니라 윈다. 그러면 저 현상이 없어져. 저 현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출렁거리는 게 양력이 많이 생겨? 똑바로 가는 게 양력이 많이 생겨? 똑바로 가는 게 훨씬 더. 훨씬 많이 생겨.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륙하려면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밀면서 간다. 체중이 앞으로 걸려 있는 거야. 라이저보다 배 상체 부위가 앞으로. 약간 끌고 가 지금 재현이도 아직도 약간 글라이더가 끌려가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 조금 풀어주면 돼 예. 풀어주는 동작은 조금만 올리면 돼 5cm만 올리면 되는데 그걸 예. 안 하는 거야 자꾸 갑자기 이전에 그 느끼려고 했잖아요 느끼는 타이밍이 있고 예. 내가 가속해서 이륙해야 되는 타이밍이 예. 지금 실제적으로 이 글라이더에 양력이 생기는 건 이런 이 익형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 위에는 둥근 밑에는 평평한 익형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속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 깨끗한 바람이 일자로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방해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양력이 더 충분하게 생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얘를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면 이게 가장 지금 효율적인 비행인데 내가 끌고 가면 얘는 이렇게 돼. 그렇죠. 예. 약간 뒤로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지. 예. 내가 저항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면 뒤에 거를 예. 풀어주면 예. 되는데 예. 내가 저항을 뭔가를 줘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저항이 된 거를 풀어주고 내가 그 풀어준 거를 풀어줘서 얘가 더 빨라질 것 같으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발걸음이 더 빨라지면 되잖아. 네. 발걸음이 더 빨라지면 얘한테는 속도가 양력이 예. 더 많이 생기지. 예, 점점, 예. 그럼 벌써 이륙이 되고 있지. 근데 꾹 하고 뭘 느끼겠다 생각하고 예. 브레이크만 잡고 내가 가는 속도 안 내주면 그만큼 양력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은 여기서 이륙하는데 그 사람 더 아래 가서 이륙하지. 거기서 차이가 난다. 가속 구간에서 가속을 해줘야 예. 얘가 정확한 비행 궤적을 가지고 쭉 이렇게
비행이 될 텐데, 예. 이렇게 가면, 주저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당 시간 그 연습이 나한테 정확하게 숙지가 된다. 예. 활용한다. 예. 이륙은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륙에 문제가 없으면, 예. 아, 이륙이 잘 됐네. 기분이 좋아. 공중에 올라가서 꼭 편하게 비행을 해. 근데 이륙이 어설펐어, 막. 예. 어, 무서웠어, 이륙할 때. 예. 그 긴장도가 비행할 때까지 계속 있어. 자신감 없이 이륙했으니까. 어, 씨,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예. 흥분해 있고. 비행 자체도 품질이 떨어지지. 착륙할 때까지 그 기억이 남아있으면 착륙도 예. 또 엉성하게. 그렇지요. 시킨 대로 안 해. 그래서 순서 정해놓고 연습할 때 예. 내가 필요한 연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요소를 채워줘야 되는 게 맞는지 네. 내가 연습하는 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딴 걸 하고 있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머릿속에 복잡하면 안 돼. 그냥 심플하게 네. 내가 지금 연습해? 이륙 연습해? 이륙에 필요한 거. 네. 오케이? 생각이 너무 많아. 네. 자 이거 봐봐 이제 기울어짐이 이제 약간씩 생기죠. 바람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잖아. 이렇게 기울어지면 여기는 줄 텐션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줄 텐션이 약간 늘어져 있지. 그래서 얘를 얘는 살아있고 얘는 지금 약간 힘이 좀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이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자전거 타듯이 쓰러진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옆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가는 에너지를 하나도 안 준 거잖아.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진행은 하고 파워는 주고 쓰러진 쪽으로 방향만 보정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경로는 이렇게 되겠지. 앞으로 가면서 그 방향 가면서 그쪽에 쓰러진 만큼 그걸 또 뭐 여기까지 가면 또 다음 반대로 쓰러지겠지. 우리가 지금 무게 중심점 이동이 지금 틀어져 있으니까 중심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지. 얘 있는 방향 글라이더 센터가 지금 움직였잖아 지금. 네. 잘 봐봐 글라이더 센터 여기에 내가 수직으로 있을 땐 좋은데 네. 글라이더 센터가 만약에 움직였어? 어디 있어 글라이더 센터? 수직 축에 놓고 이쪽에 있잖아. 그럼 글라이더 센터 쪽으로 내가 움직이면 돼. 너무 많이 움직이면 반대 동작이 생겨. 지금 양력이 많이 생겨서 몸이 들쑥들쑥 나중에 하니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뒤에서 잡아서 움직이고. 봤어요? 밑에서 몸이 왜 떴을까? 제가 미니가 그 속도가 붙어서 이 몸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어딘가에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날개만 들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었고 내 몸 중에서 상체 정도, 뭐 몇 킬로 정도까지는 들 수 있는 힘까지 있었던 거야. 나를 바로 띄우지는 못하지만 풍속이 여기 지나가는 공기 흐름이 그런데 하체까지는 아직 못 띄우는데 그 하체까지 띄우려면 몇 킬로가 더 필요했어. 뒤에서 그 몇 킬로를 충족을 딱 시키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이륙이 되죠. 부상할 수가 없죠. 이걸 계속 뒤에서 내가 꾸준하게 민다. 이 사람은 이 높이로 계속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지. 평지에서도. 손을 떼면 바로 그 힘이 떨어지니까 내려가는 거지. 이 힘이 양력이 떨어지니까. 양력을 뭐가 만들었어? 속도가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브레이크 조종. 그리고 속도 조절을 뭘로 해? 우리가 몸 엔진 있잖아. 다리로. 다리로는 엔진 역할을 하고 조종
하는 것도 브레이크. 브레이크도 속도 조절해줘. 그래서 균형 맞추고 양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각도 만들고 이륙하면 퍼펙트가 되는 거지. 이거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나 보이는데 다 보이지. 저거를 이제 영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1인칭에서 해야 되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겠네요. 거기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연상 자체가 안 돼. 거기 서 있을 때는 제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날개 어두운 거 뭘 어쩌라는 거야 아마 이러지. 그래서 지상 연습 이륙장에서 이륙하는 거 착륙장에서 착륙하는 것들을 옆에서 강사들이나 동료들이 찍어요. 찍어서 공유해서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있고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야? 잘하는 거는 받아오면 되고 나쁜 건 빼버리고. 그리고 재현이는 집중을 해서 필요한 거를 딱 캐치해낼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복잡한 생각이 많아. 생각이 복잡하면 혼란스러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 많단 말이야. 여러 가지 많아. 내가 궁금한 것도 많고 막 많아. 네. 궁금한 게 많아도 지금 당장 내가 딱 해결할 거. 네. 저거 뭐냐. 빵이면 네. 빵집 가야지 살 거 아니야. 네. 이걸 사러 전철역으로 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게 복잡스러운 거 다 많이 쌓여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탁 꺼내쓰고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놔야 돼. 예. 하나하나마다. 예. 게다가 심플하게 이륙할 때 필요한 요소들 뭐 비행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예. 정리만 해놓는데 그걸 이해하고 정리해놓고 나중에 서서히 그것들이 다 융합되고 경험치가 쌓이면 걔네들이 조합이 돼서 비행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게 다 똑같아. 이 비행뿐만이 아니야. 네. 다른 것도 다 똑같아. 그렇지요. 응. 네. 근데 거기에 뭐 여러 사람 뭐 얘기도 있고 내 생각도 복잡하고 유튜브에서 나온 것도 보고 뭐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거에 시기를 놓칠 때도 있지. 네. 집중해야 될 거에 포인트를 네. 놓칠 때도 있지. 그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좀 떨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미비된 게 뭐다? 지금 연습할 게 뭐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나쁜 습관 줄 이렇게 말아 네. 그 뒤로 빼는 거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한 자리에서 못 움직이면 네. 그만큼 브레이크만 많이 써야 돼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아예 생각을 해서 올라와서 그냥 끝날 수 있게. 만약에 여기가 0이야. 잘 들어봐. 여기가 0이야. 여기도 50, 여기도 50. 반반이잖아. 네. 반반이 맞았을 때는 0이 돼. 여기, 밸런스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어. 여긴 60이고 여기 40이야. 네. 여기가 40이지. 여기가 쌩은 쌩니까. 여기가 60, 여기가 40. 네. 그러면 여기가 60이니까 요거 10만 빼면 되잖아. 네. 10을 브레이크로만 빼면 브레이크를 많이 쓰게 돼.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얘한테 전달해주는 체중이동으로 얘를 5를 플러스 시키고 얘를 5를 마이너스 시키면 균형이 쉽게 잡히지. 브레이크로만 당기면 얘가 이렇게 해서 오버될 경우도 많고 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예. 발 맨날 예. 보통 진짜 그 조심해서 발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발이 움직여. 근데 이거 드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발도 안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안 들릴 것 같으니까 힘을 이렇게 주는 거야. 힘을 이렇게 준다고 들리는. 바람 있을 때는 얘가 들리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내가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만큼 속도를 내가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예. 뒤로 가면서 움직이면 되잖아. 예.
바람이 센 것 같으면 버틸라고 안 가는 거야. 네. 세면 들면서 앞으로 따라가 주면 돼요. 원님 얘기했는데 움직이는 거. 네. 움직이는 거.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서 네. 실습을 하고 연습이 충분하게 될 때까지 계속 보고 네. 연습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란스가 일부러 한 10 정도 깨놓는 거야. 아, 예. 오전 그렇게 만들어갖고. 지금 예. 오른쪽이 올라올지 왼쪽이 올라올지 잘 모르니까 예. 그냥 오른쪽이 올라오게끔 오른쪽은 60을 두고 여기 40을 두면 예. 어차피 얘는 5 마이너스 얘 5 플러스 하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한쪽만 연습하는 거야. 반대쪽 한쪽만 연습해. 그러면 넘어갈 일이 없잖아. 넘어가 손을 예. 바꿀 일이 없잖아. 오면 돌아서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예 그렇게 연습하면 완전히 딱 바람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되지. 예, 그럼 완전히 아.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빼놓고 예. 지금 들면서 이 어떻게 내가 빨리 해결해봐야지 나는 몸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머리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니까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 습득 속도가 좀 더뎌지는 거지. 외려 예. 마음만 급하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지. 연습 일부러 아예 빼고 예. 한쪽으로만 끝나게끔 연습을 해. 예, 그렇게 예.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예. 한쪽만 편한 쪽으로 예, 연습하고 그 반대쪽 연습하고 예. 그런 상황 만들어 놓고 해. 깨끗하게 이제 잘 펴지지. 자세도 좋아지지. 봐봐. 글라이더가 이제 팔이 뭘 땡기거나 그러질 않은 이제. 다 라이더 놓고 있으니까 다 펴졌지? 뒤에서 속도 내가 조금만 증가시켜줘도 별거 없어. 그냥 떴어. 그리고 마지막에 차렷은 착륙이야. 착륙 착륙할 때 차렷하는 거 풀. 나는 이제 비행이 끝났어. 너 필요 없어. 이제 꽉 얘 스톱 시키는 거야. 양력이 필요 없다는 거야. 발이 땅에 가니까 그땐 차렷. 공중에서는 차렷 없어요. 똑바로 펴놓고 한쪽 것만 지금 잡아 당겨놓은 거야, 이쪽. 네. 그럼 이쪽 건 살아있지. 이쪽 건. 그럼 이쪽 브레이크만 쓰면 끝나. 내가 지금 뭘 하냐? 손이?